저는 살면서 이런 제품 처음 봤어요. 매일 나는 드라이하고 매일 나는 스타일링을 하는데 모발은 손상되기 싫어. 곱슬, 반곱슬, 건강한 모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평소에 스트레이트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왕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 오! 너무 신기해! 브리블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만 팝니다.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면요 그것만 주구장창 영업하는데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영업하고 좋아하고 셀프 광고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소개했던 그 브랜드는요 헤어기기의 혁신이다. 바로 다이슨이에요. 제가 다이슨 제품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슈퍼소닉부터 시작해서 에어랩은요 항상 신상이 나올 때마다 구매를 하고 있고 스트레이트너까지도 구매해서 여러분들한테 꿀팁도 여러 번 공유를 했었는데요. 다 기억하시죠? 제가 엄청 많이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 사용한 다이슨에서 이번에 무려 1년 아니요 노노노 3년 만에 뉴 제품이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로 이번에 제가 꿀팁 그리고 사용 방법 어떻게 쓰면 좋은지까지 탈탈 털어보려고 하니까요. 다이슨 제품 진짜 애정하는 우리 물랑이분들 이번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웻 앤 드라이 스트레이트너 제품으로 이게 젖은 모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건조된 모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살면서 이런 제품 처음 봤어요. 심지어 기존의 슈퍼소닉처럼 강력한 바람으로 모발을 건조시키는 기능도 들어가 있을 뿐더러 곱슬거리는 모발, 붕붕 뜨는 모발을 차분하게 지금 저처럼 스트레이트너 펴줄 수 있는 스트레이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두 제품을 하나로 합친 일석이조 주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이슨 에어랩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 런칭 현장도 갔다 왔거든요. 그 런칭 현장에서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특장점 엔지니어분의 설명까지 듣고 왔으니까 같이 몰랑이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는 젖은 머리 모드로 설정을 할 거고요. 온도는 중간 단계인 110도로 설정을 할 건데요. 사실 110도의 온도는 헤어스타일링을 하기에 굉장히 낮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젖은 머리에서 스타일링을 할 때는 낮은 온도로도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110도로도 충분히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소리가 커지면서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고 이게 사용 안 하실 때는 소리가 작아지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요. 뿌리에서부터 빗질하듯이 천천히 끝까지 내려올 건데요. 모발을 잡으시고 천천히 위에서부터 빗질하듯이 내려오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트레이트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와우! 이런 식으로 모발이 건조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두 번 만에 머리가 다 말라가면서 찰랑찰랑하고 에어리한 스트레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이슨에서 2023년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의 65%는 매일 머리를 감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말리는데 10분, 스타일링하는데 10분이라고 계산했을 때 하루에 20분, 일주일이면 140분, 1년이면 7,300분 총 5일간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너무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봤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런칭 현장 가서 깜짝 놀랐던 점은 물론 이 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을 본 것도 있지만 다이슨이 무엇을 연구하고 어떤 스타일링을 제안하는지가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다이슨이 무려 10년 이상 전 세계 사람들의 모발 컨디션과 연구를 했다라는 것도 재미있었고 엔지니어분이 얘기하기를 그 연구 결과 동양인 분들 중에서 한국인 분들이 정말 모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괜히 나도 모르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진짜 관심 맞지? 매일 나는 드라이하고 매일 나는 스타일링을 하는데 모발은 손상되기 싫어. 저희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한국인 응답자의 65%가 매일 머리를 감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 58%는 매일매일 스타일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평균으로 매일 머리를 감는 게 38%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인 비중은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심지어 매일매일 머리를 감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와 이게 38%면 나는 거의 100%인데 내가 진짜 스타일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매일 머리를 감고 기기를 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발이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스타일링을 하려면 항상 고온의 열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모발이 손상되고 건조하고 모발 끝이 이렇게 눈꽃처럼 점점점 갈라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르고 다시 또 기르고, 근데 기른 사이에 모발이 또 손상돼. 그쵸?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또 잘라. 진짜 여러 번 자르고 여러 번 고민을 거칠 정도로 이 스타일링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약간 건강한 모발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다이슨 제품은 모발 스타일링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모발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 열 손상은 최대한 줄이면서 스타일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완전 가벼운 공기 같은 에어리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보니까 곱슬, 반곱슬, 건강한 모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스트레이트 스타일링을 제안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매일매일 생머리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은 모발을 건조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 두 번째로는 모발의 손상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스타일링 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마지막으로는요 진짜 쉽고 간단하고 빠르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 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젖은 머리 모드와 건조된 머리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점이 눈에 띄고요. 이 두 가지 모드는 각각 바람의 속도와 온도와 최적의 조합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이슨 최초의 웨든 드라이 스트레이트너로 강력하면서도 집중된 바람을 통해서 모발을 건조시키면서 스트레이트 스타일링도 가능하고, 이미 건조된 모발에서 스트레이트너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뿐만 아니라 LED 화면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제품은 머리를 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드라이기 역할도 할 수 있다 보니 홀드 버튼을 올려서 잠갔을 때 분사구를 통해서 양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뿌리를 건조시키거나 볼륨감을 넣을 때 좋더라고요. 손가락을 넣어서 탈탈 털어주면서 볼륨감을 주면서 건조시키면 뿌리의 볼륨을 자연스럽게 살릴 수가 있고요. 구불구불하면서도 부스스한 머리가 눈에 띌 거예요. 전원을 켜고 클리닝 3초만 기다리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머리카락이 닿지 않을 때는요 약하게 바람이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모발에 닿으면서 강력한 바람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정교하게 에어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모발을 소량 잡아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처음에 소량 사용을 하면서 섹션을 나눠줬는데 나중에는 적응이 돼서 그런지 섹션 따로 나누지 않고 쭉쭉 펴주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에어리한 스타일링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모발이 부시시하고 곱슬기가 있는데 약간 매직한 것처럼 가볍게 에어 스타일링이 되는 게 보이시죠? 모발이 건조되는 속도도 진짜 진짜 빠르고요. 은은하게 윤기가 생겨요. 엔젤링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 여러 번 시술을 해서 모발이 건조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촉촉하고 건강해 보여서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그리고 젖은 모발에 스타일링하면 모발의 결합 구조가 약해진 상태라서 더 낮은 온도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지금 여기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이 엄청 뜨거운 바람이 아니거든요.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는 모발이 물을 먹어서 유연해지고 약해졌을 때 낮은 온도 바람으로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열, 높은 열 필요 없이 손상도 줄이면서 스타일링도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번에 건조된 상태에서도 스타일링 해볼 텐데요. 엄청 쉬워요. 모드를 변경해주세요. 건조된 모발로 아까와 동일하게 위에서 아래로 모발을 쭉 내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너무 신기해. 저는 스트레이트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모발이 끊기지 않을까, 모발이 막 툭툭거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내부에 머리카락을 따라 흐르는 유연한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모발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만족스럽고요. 평소에 스트레이트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왕 추천드리고 싶어요. 건조된 모발에서 쓰면 이게 약간 열 때문에 내 모발이 손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지능형 열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1초당 무려 16번의 열을
열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열이 올라가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발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면서 가볍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오랫동안 써보고서는 이제 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뉴 다이슨 스트레이트너 제품을 처음 사용한 날, 그리고 약간 곰손인 우리 매니저님이랑 같이 사용한 단발머리 영상까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너무 짧혀진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잘된다, 우와. 저 앞에서 한번 볼게요. 어머. 너무 신기해. 그냥 생머리인데? 저희 생머리 됐어요. 어때요? 안 어려워요? 너무 잘 보이는데? 단 몇십 초 만에. 이번에는 건조 모드로 건조된 머리를. 너무 잘 되는데? 네. 진짜 너무 잘 된다. 진짜 잘 된다. 여기 진짜 잘 된다. 진짜. 겉에는 빠글빠글한데 지금 한쪽만 안 해가지고 생머리가 됐어. 오, 윤기가 나. 저 빗머리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을 보여드렸고요. 진짜 꿀템이죠. 약간 보면 볼수록 탐나는 제품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59만 9천 원으로 만나볼 수 있고, 다이슨 매장과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런칭 기념으로 딱 30일 동안만 진행을 하는 약간 프로모션? 혜택이 있거든요.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를 직접 체험하면서 헤어 테크놀로지를 경험을 해보고 무료 반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 이 제품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직접 체험을 해보는 기회까지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더보기란에 적어두려고 하니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